6월을 앞두고 있는 5월의 마지막 날, 코스피 코스닥 우리 시장은 3거래일째 지금 힘을 내고 있는데요. 이 환율도 하향 안정 추세 보이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움직임까지 이 저점 바닥론과 함께 6월 증시 안도랠리 시작될 거다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안도랠리의 근거는 지난주 미 증시에서 나타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됐는데요. 또한 코스피의 경우 실적과 펀더멘털 대비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 있어서 기술적인 반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증시 외에도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한 경기 부진이 불확실성을 더했지만 신규 확진자 수 감소로 최근에 이제 베이징과 상해 등의 주요 도시 정상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증시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증시 불확실성을 키운 첫 악재이자 핵심은 이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긴축이었는데요. 이 고용을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또 물가도 주춤한다면 연준의 템포도 한 박자 쉬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월말, 월초 또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내일 5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될 예정이고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 베이지북, 고용 보고서 등이 잇따라 발표됩니다. 자, 다만 경제 지표가 크게 호조를 보여도 증시가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시점에 시장에서의 가장 큰 우려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이다 보니까 물가 지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라서 이 투자에 있어서 특히 미증시에서 인플레 피크아웃 여부는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